평창 올림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말 상승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켈레톤이죠. 우리 윤성빈 선수가 귀중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운동에 입문한 지 6년밖에 안 되는데 뭐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윤성빈 선수의 그러한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참 뜻깊은 그러한 금메달이고 인생에 있어서의 발걸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천부적으로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체육 선생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는 신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관악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께서 윤성빈이라고 하는 이름 듣고 찾아와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성빈아, 너 내가 보니까 아주 앞으로 대성할 것 같다. 너 운동해보지 않으련. 운동하면 내가 너 체대 입학하는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 윤성빈이가 운동을 시작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체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스켈레톤 국가대표로 얼떨결에 발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스켈레톤이 여러분 TV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빠를 때는 140km로 질주하니까 아이 심장이 덜컥덜컥 하면서 이게 겁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아빠 없이 자란 이 외아들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있지만 이 독자가 혹여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는가 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선생님이 또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될성 싶은 나무예요. 정말 천부적인 그러한 운동신경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면 이 아이는 대성할 수 있습니다. 꼭 스켈레톤 하게 해주세요. 조르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다시 윤성빈이가 눈물 닦고 스켈레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둥살둥 열심히 하면서 결국 입문 6년 만에 체육의 입문 6년 만에 결국 금메달, 이 귀중한 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누굴 만나느냐가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꿨구나. 누굴 만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성빈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 그것도 남의 학교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이 운동신경 잘하고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하니 야, 우리 농구하자, 우리 배구하자, 우리 축구하자, 우리 야구하자,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운동은 잘하는 아이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기는 됐겠지만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도 평범한 아저씨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됐겠죠. 그러나 자기를 알아봐준 그리고 찾아와준 그 누군가를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또 내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액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난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내 배경이 좀 약하고 학벌이 좀 낮고 내가 남보다 가진 것 없고 내가 건강 좀 약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만난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누구냐는 것입니다. 코웃음칩니다. 아니 무슨 예수가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돼. 날 위해서 무슨 십자가, 내가 무슨 죄인이야. 아,
죽었다가 또다시 부활했다며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시대에도 불신자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대상들인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표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을 준다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탁월한 지도력과 기적을 발휘해서 다윗의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고 다윗의 왕과의 영광을 재건하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상반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보니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합니다. 병든 자 치유합니다. 귀신 쫓겨나갑니다. 심지어 죽은 자 살립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야, 저 표적 보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열광을 하며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는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신명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피를, 레위기 보면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소리 하세요.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면 충돌하는 말씀에 그들이 혼란에 빠지지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증시켜주는 것 결코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확증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확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즉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22절 하반절을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 헬라 세계에서는 최고의 대접받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능수능란한 정말 청산 유수와 같은 철학의 사상이 쫙 설파될 때 사람들은 다 입을 떡 벌리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그걸 들었습니다. 딱딱 논리에 맞아 떨어지는 그 철학의 이야기에 비해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이건 엉성한 거예요. 논리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합리적인 이상에도 이건 충돌하는 겁니다. 가당치 않아요. 아니 무슨 반란죄나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나 받는 십자가 사형받은 젊은이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냐. 그가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언젠가 발굴을 하다가 벽에 그려진 낙서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귀 머리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밑에 누군가가 서서 경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낙서. 그 밑에 또한 글이 하나가 있는데 알렉사메노스가 자기의 신을 경배한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에게는 조롱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팽배했던 이러한 분위기를 23절에서 정확하게 소개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어디에다 전해도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경내에 살면서 가뜩이나 황제 숭배 사상에 쩌들어 있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복음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또래가 똘똘 뭉쳐서 그렇게 소규모로 예배하고 신앙 겨우 지키는 그들이 전도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핍박받습니다. 비웃음 받습니다. 코웃음 칩니다. 그들이 조롱받습니다. 그걸 바라본 바울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또 흔들리는 그들에게 격려하고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바울은 말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고 그걸 배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최고의 조각가입니다. 그의 조각품은 경매사상 유일하게 한 점에 1천억 원이 넘게 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모르시니까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작품 하나의 조각품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이 자코메티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제가 설명절 날 짬을 내가지고 그걸 관람을 하러 갔어요. 그의 아주 상징적인 작품인 걷는 남자, 워킹맨이라고 하는 진짜 오리지널 석고 원본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코메티가 자기의 직접 손으로 만든 그 원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위험하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충돌할 수 있다, 그러니 한반도가 지금 위험하다 해서 이 자코메티 재단에서 이 원본을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러나 주최 측에서는 꼭 보내달라. 못 보낸다, 보내달라, 못 보낸다, 보내달라. 옥신각신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원본이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 지금 진열이 된 겁니다. 다른 조각가들은 여러분 조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뼈대를 먼저 세우고 살을 붙이고 완성을 하지요. 그러나 자코메티는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해체를 시작해요. 뜯어내고 작게 만들고 앙상하게 뼈대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걷는 남자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야리야리 뼈대만 남아있어요. 사이즈도 뭐 요만합니다. 이 자코메티예요. 분위기가 전부 어둡고 우울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는 우울하고 앙상한 겨울의 가지다 떨어진 나무처럼 초라한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가 20살에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았던 그 충격이 그 마음의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한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실존주의 철학가들, 뭐 시몬 보바르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그 소설가인 누굽니까? 사무엘, 그 누구죠?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뭐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 가운데 아주 그가 영향 많이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몸소 눈으로 봤던,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들은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는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두 번이나 600만 명의 사람들을 말살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성에 대한 절망에 빠지고 인간 세상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그들은 가지면서 그들의 모든 작품이 우울하고 절망과 잿빛입니다. 이런 관점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항의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는 자신들 생각에 맞는 방법으로 인간의 허무와 고통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와 같으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다,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하지만 코끼리 전체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들 몸부림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자기의 허무함과 절망을 어떻게 탈피해보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혹자는 여타 종교를 찾아갑니다. 되나요? 성철스님 보십시오. 평생 돌을 닦고 10년 이상을 앉아서 돌을 닦고 주무시기도 앉아서 주무신 분입니다. 그럴 정도 돌 닦았지만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옥 간다. 왜? 수많은 중생들을 내가 거짓말하고 알지 못하는 걸로 속였으니 난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분은 솔직하고 진솔한 분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에 빠집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고 신이 있느냐. 그런데 모르는 것은 그 무신론 자체가 하나의 종교예요. 누군가는 돈과 성과 쾌락에 몸을 던지면서 자기의 허무함과 자기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냥 덮어버리면서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안달을 칩니다. 되나요? 안 돼요. 그 순간뿐입니다. 밀려오는 것입니다. 혹자는 과학을 신봉하며 과학이 하나의 종교화가 됐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과학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과학이 어느 때보다 발달했지만 세상은 더 완악해져가고 분열하고 더 충돌하고 더 깊은 고통과 수렁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 참된 평화, 영혼의 푸근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은 결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도 여러분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참된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고 난 우울하고 절망일 뿐일까? 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왔다 갔다 습관화가 됐어요. 관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부복하며 따라 사는 인생이 없으니 또 예배에는 나왔지만 그 예배에 나의 영혼을 쏟아내며 영과 진로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 주에 주시는 은총의 샘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 우울함과 허무함과 낙심이 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 앞에 바울은 이제 위대한 선언을 하나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인간의 모든 고통과 허무와 절망과 저주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과 절망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사실을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거부했어요. 조롱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그의 선언에 십자가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서려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더 이상 야성적으로 선포함이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입술에서도 더 이상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이제는 선언하고 전파하는 모습이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 이거를 제껴버리고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찾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혜와 능력의 통로를 교회가 성도들이 스스로 차단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잠깐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던 아테네에 그가 갔을 때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러면 저들과 같이 철학 4조의 방법론과 철학적인 수사학의 원칙을 따라서 나도 한번 하나님 전해보자.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다가 결과는 뭐냐? 뻥이요. 몇 사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가 거기서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가 이르락 물고 결단을 해요. 내가 다시는 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리라. 그가 고린도 갔을 때 다시 고린도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도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인다,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 십자가에도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복음 전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힘있게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강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은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됐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이 능력,
십자가의 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증거된다면 그 어떤 마음을 닫고 있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던 자의 심령도 이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파워 있게 뚫고 들어가서 그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파워로 임하여서 그 영을 쫓아내고 그 심령을 주님께로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이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고 방탕하게 산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가 증거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여, 저 영혼에게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성도와 교회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비웃고 거부한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기라고 하는 십자가, 질병이라고 하는 십자가, 문제라고 하는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삶의 난관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은총의 통로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요셉의 종살이가 그랬고 모세의 광야 40년이 그랬고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쫓겨다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핀란드의 참 지혜로운 왕이었던 존 페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이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결혼시키려고 한다. 내 사위가 되는 자에게 이 나라의 다음 왕권을 수여한다.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냈어요. 그것은 말타기와 활쏘기였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20명의 젊은이가 선출됐습니다. 왕이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그것은 지혜의 테스트였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나무를 구해와라. 하늘과 땅을 이을 정도로 거대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켜줄 정도로 가지가 풍성하고 거대한 그런 나무를 구해와라. 이 젊은이들이 다 혼란에 빠졌어요. 세상에 그런 나무를 어디서 구하는가. 100일 동안의 기회를 얻었기에 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그런 거대한 나무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도 껴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장 큰 그 나무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핀란드의 전국을 헤매고 다니다가 지치고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준 수녀원으로 결국 터덜터덜 갔어요. 그곳에 예배당 들어가서 꿇어 앉아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지혜로운 이 나라의 왕 삼아주셔서 저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는 그 순간 기도 마치고 눈뜬 그에게 그 제단 앞에 볼품없이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나무는 바로 유일하게 저 예수 그리스도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은혜의 역사가 그 인생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 인생에 세운 인생, 이웃과 이웃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사는 인생,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돌을 굳게 붙잡고 믿고 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십자가도 승리의 역전으로 바꿔주실, 간증의 제목 바꿔주실 그분도 역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별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철야 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를 잘 생각하고 멜로디 어렵지 않으니 따라오시면서,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십자가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고난과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의 십자가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는 통로, 승리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성이 나를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신뢰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니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신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은 십자가를 십자가의 돌을 미련하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겠노라고, 그리하여 살겠노라고,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기를, 교회에서 십자가의 도가 야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의 십자가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도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찬양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변화되어 십자가를 그리하셨듯 위대한 간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